반갑습니다. 개딸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9일 투표하고 난 다음 날, 그날 밤에 새벽 1시, 2시 이 정도부터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의 방바닥에 쓰러져 지냈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꽉 지르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지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정말 저 사람 죽을 것 아냐? 할 정도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검찰공화국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조국은 어떻게 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개딸들이래. 처음에는 비하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 시위 방식이 너무 흥미롭고,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제 주위에 있어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를 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한테 희망이 있구나. 제 주변을 살펴보면 적어도 세 분은 살리셨어요. 개딸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 분들이, 그러니까 개딸이라는 분들이 누구를 격렬하게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야? 그 걱정이 왜 나오냐 그러면, 이른바 문바라고 불리는, 그 날아다니는 그 벌레 이름으로 불리는 그 존재들이 있죠. 예. 그분들이 문재인 지지자라고 하면서 활동하다가 이낙연 씨한테 붙었다가 최종에는 윤석열을 지지한대요. 말도 아닌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것을 대충 예측을 했었어요. 왜? 그분들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문재인을 사랑한다라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팬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우리 그 연예인 좋아하는 게 누구 좋아하다가 바뀌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정치인은 연예인하고 다르죠. 정치인을 우리는 지지한다라는 것이 내 주권을 그 정치인들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그 위탁받은 주권으로 정치인은 국민을 지배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내 주권을 주는 이유는 이런 나라로 국가를 운영해달라라는 겁니다. 지지는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연예인 좋아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개딸 여러분들이 그런 특정인들을 좋아하는 그런 팬덤 현상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시위를 하면서 부르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또 다시 만난 세계가 누구 세계지? 이재명 세계인가요? 문재인의 세계인가요? 여러분의 세계잖아요. 다시 만난 나의 세계. 그래서 개딸 여러분들이 각성한 시민으로 지금 이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열렬하게 제가 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25일 날 이회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실 이런 자리에 이회수 선생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회수 선생님이 여기 왔었다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좀 이회수 선생님의 여러 명언들을 뒤져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딱 여러분들한테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소망하지 말고 그대 자신이 변하기를 소망하라. 세상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망과 실패라는 이름의 불청객이 찾아와서 호기를 종용하고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성공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초청객이 찾아와서 도전을 장려한다. 그대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다. 개딸 여러분, 그대들의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춤추고 노래하고 외치는 그 정치 구호에 같이 응원하려고 나왔습니다. 개딸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